32억은 이렇게 넘게 왔는데 말이죠. 이것이 과연 샘프라스에게 유리할지 이영택에게 유리할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아, 서브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자, 3대1로 두 게임을 앞서 있는 샘프라스. 이 착한 세트에서는 지금 이영택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두 게임 차에서 서브가 샘프라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영택의 서브 게임 때 말이죠. 네. 듀스를 약 10차례 정도 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그 서브 게임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샘프라스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샘프라스의 서브 게임을 워낙 우리가 따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 서브를 그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 한 게임 놓친 것이 지금 3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컨 세트의 두 번째 게임 아쉬운 게임을 보여준 이영택입니다. 네, 다운 포인트 나왔죠. 막상 이영택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내 샘프라스를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공격을 하겠다. 네. 그런데 막상 네. 저렇게 샘프라 선수가 이영택이 칠 수 있는 공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이영택이 아주 지금 그 고통스럽죠. 비온 후에 샘프라 선수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서브 잘 들어오고 발리도 쉽게 하죠. 네. 허트 샘프라스의 세컨 서비스. 멋진 샷. 멋진 샷. 네. 이영택의 그 대각선 샷은 뭐 거의 다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공은 힘있게 치기보다는 라켓을 뒤로 좀 빨리 빼고 이 부드럽게 스윙하면은 아주 예리한 짧은 각도의 패싱샷이 나옵니다. 샘프라스 4대1. 네. 오른쪽 포핸드 리턴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네. 세컨 세트 최대의 고비인데요. 4대1이면은 이제 그 여섯 번째 게임이 자기 싸움 게임을 반드시 지켜야죠. 네. 금년에 샘프라스 선수가 에릭슨 오픈에서 우승을 했죠. 네. 이 ATP 마스터스 시리즈입니다. 작년까지는 슈퍼나인데이라고 그랬죠. 바람이 세차게 부네요. 네. 그리고 유럽에 넘어가서 함부르크 오픈에서 초반에 지고 말이죠. 이 크리코트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윈블던에서 결국은 우승했죠. 네. 그리고 윈블던 대 직전에 있었던 그 퀸스크럽 런던에서 있었던 퀸스크럽 때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 호주의 휴이 선수에게 졌거든요. 네. 자, 바람이 이제 저 돌풍이 불죠. 이렇게 진짜 코트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뭐가 도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그 이 센터 코트 내에는 좀 바람이 도는데 그 거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샘프라스 쪽에서 이영택 선수 쪽으로 바람이 좀 이제 조금 더 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후도 다리를 좀 빨리 움직여서 앞뒤 움직임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세 게임 차가 됐습니다. 4대1 이영택에서 업스 게임 세컨 세트. 잘 치고 들어갔네요. 네. 파운드 라인 커싱샷. 되게 완벽한 샘프라스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아주 멋지게 넘겼습니다. 백으로 넘겨서 대각선 발리 날아가서 네, 다운드 라인 패싱. 2세트 와서 지금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실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트요? 네, 네. 15. 이영택 세컨 서비스. 네. 탑스핀 로브를 시도했었는데 네. 굉장히 공 짧았죠. 15. 이 샘프라스가 강하다는 것은 상대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트 앞에 시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로크 전으로도 플레이를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모든 그 이 기술에 있어서 골고루 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만능 선수죠?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나가나요? 네. 이영택 선수가 대학교 3학년까지는 주로 그 백핸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했고요. 대학교 졸업반서부터 실업에 들어오면서 포핸드 스트로크 컨트롤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네, 띄우스. 바람의 영향도 있죠. 스피드 밀리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서브의 컨트롤이 좋아져서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그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브레이크 펀치. 좀 나왔지. 네, 네. 뉴스. 이 반면에 샘프라스 선수는 말이죠. 90년에 이제 전미 선수권대 최연소로 이제 챔피언이 됐습니다만은 95년까지는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크로스콜, 네. 백핸드에서 크로스콜도 1번도의 스트로크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96년에 들었으면서 포핸드에서 다운드라인을 공격하는 취미가 붙었어요. 네. 그 방향이 다양해졌죠. 아우. 더욱이 이제 96년 말에는 백핸드에서도 크로스코트와 함께 백핸드 다운드라인 공격이 이제 또 추가가 됐거든요. 네. 네, 게임 형태. 네.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4대2 두 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서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해지고 스트로크의 코스는 더 다양해지고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99년까지 말이죠. 세계 정상급의 선수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게임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형태로서는 여기서 브레이크 시켜야지 웬만큼 쫓아갈 수 있는 거고 4대4 따라갈 수가 있죠. 네, 샘파스는 여기서 자기 게임 지키면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 형태가 불리한 거. 아, 지금 들어왔어요. 샘프라스가 아웃되는 줄 알고 안 받은 공이지만, 네. 자, 가운데 집어넣은 것을 리턴 시켰는데, 네. 베이스라인에 얹혔죠. 네. 갓팔리. 아, 그래도 약간 발린데 정말 다르네요. 갓팔리의 스피드가 또 대단합니다. 샘플러스 서비스 서포인트. 네. 또 크로스 코트에서 리턴.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마는 좀 안타깝죠. 네. 알면서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스피드에 밀리고 있고요. 에이스죠. 바깥쪽을 커버하다 보면 또 가운데가 뚫리죠. 게임 포인트 4대2 두 게임 뒤지고 있는 이영택. 샘플러스 게임 포인트. 아, 나가요. 5대2 네. 3게임. 자, 이영택 선수가 지금 사이드를 갖고야 되는데 잠시 좀 착각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볼 스코어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이 많겠죠. 네. 코스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서비스 리시브 할 때, 가운데 쪽으로 것을 막아야 되나. 아니면 한쪽을 치중에 바깥쪽을 브로킹을 해야 되는 말이죠.
생각이 많을수록 사실 더 힘들 텐데 말이죠. 네. 저렇게 우선 빠른 서브는 우선 그 샌프란시스의 한 가운데 쪽으로 리턴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오는 발리에서 백핸드나 포핸드를 이용해서 패싱 샷으로 연결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거든요. 또 워낙 지금 이 비가 온 후에 샌프란시스의 서브가 1세트보다 더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발리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 그 2시간 이상 그 온 비는 오히려 이 샌프란시스에게 회복하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이 다이 선수를 맞아서 이 이영택 선수가 1세트에서 아주 다듬한 경기를 하다가 아까운 기회를 이제 넘겨주고 세컨세트와 이 경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게임차로 벌어졌거든요. 네. 세 게임차로. 이영택이 조금은 당황할 겁니다. 이제 해가 넘어갔죠. 지금 먹구름이 조금 거치는 것 같은데요. 네, 2만 3천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근데 여기 비 때문에 많이 분들 다 나왔어요. 좀 그렇죠. 네. 조금 전에는 리턴한 볼이 바람의 덕을 봐서 라인 위에 살짝 걸쳤고 말이죠. 네. 지금은 거꾸로 바람 때문에 공이 정상적인 타구를 했는데 아웃이 됐죠. 네. 아, 네, 네. 지금도 바람 때문에 공이 오진 않았어요. 네, 가라앉았죠. 네. 저렇게 그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그 이 상대방이 그 이 혼선을 일으키고 말이죠. 네. 게임을 너무 아주 그 다양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 경기 운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패싱. 네, 핸드 다운드 라인.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6-2로 끝내주고 말았습니다. 첫 세트의 그 게임을 자꾸 연결.